바질 시드 같은 느낌. 이게 뭐야? 사과가 뭐 아닌가? 마이 스타일. 배웠네. 버튼도 좀 봐. 반짝이. 오 마이 갓. 아 삼세. 오.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카지아도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먹방부터 해볼까요? 네. 시작을 뭐부터 먹을까요? 너무 지금 먹을 게 다양한데 소개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엔젤 커플 민트입니다. 소개 취했어요? 제 소개 부탁할까요? 사실 왜냐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과일이 몇 개가 없어요. 없어요. 자 일단 수박. 아프리카 귤인데 우리나라랑 다르고요. 멜론. 그리고 대박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보카도. 애플 망고인 줄 알고 샀는데. 그리고 여기 있는 사과인데 아프리카 스타일 사과였고요. 에? 그리고 여러분 수음이 오늘은 ASMR을 조금 안 줄 수 있는 게 이게 바람술인데 여기가 움막이에요. 맞아. 진짜 위가 뭐라고 그러지? 쌀가마니로 된 지붕이라서 네. 바람도 들어오고 맞아요. 소리도 나고 벌레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거 아프리카 스타일의 바나나. 그 패션으로 즉 트리토마토. 얘는 채소인데 홀메론이래요. 홀 석과 옐로 패션으로 즉 애플망고 라임까지 해서 먹으면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아프리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부터 먹을까요? 일단은 저는 한 번도 안 먹는 트리토마토. 이거 제가 빼도 될까요? 이게 뭐냐면은 아 맞아 이게 뭐냐면 여기 걸려있는 게 네. 여러분 이게 A상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벗어야 돼. 저거 좀 보여주세요. 이거 저희가 카지아도에 있는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에게 선물도 좀 좋은 시간 보냈는데 현재 부조민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직접 선물로 주신 거죠. 목걸이까지 너무 이쁘죠? 네. Thank you. 아싼테 사나. 아싼테 사나. 그게 무슨 뜻인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자 먹어볼게요. 이게 트리토마토래. What? 토마토, 토메이로. No, 토메이로. 오케이, 오케이. Listen and repeat. 토메이로. 토메이로. 오케이, 오케이. 트릭 토메이로. 먹어보세요. 응? 그 자두 같은데 안에 뭐가 들어있어? 맛있어. 아 이거 밖에서 먹는 게 아니네. 껍질이 두꺼운 거 보니까 밖에는 먹는 게 아니고 껍질을 까서 먹는 건가 보다. 비주얼은 일단 살구 같은 건데 라라가 좋아하는 어? 오리엔탈 소스를 뿌려놓은 느낌. 살구인데? 살구인데 너랑 살구야 귀여워. 너랑 살구야 이게 어 이거 보여줘. 이제 보이세요? 오 먹어볼게. 밖은 새거 맛인데 안에는 블랙베리 꼬꼬꼬 박힌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맛있어. 약간 상큼한 느낌인데 그래도 마냥 상큼하진 않고 새콤달콤. 새콤달콤 근데 엄청 달진 않아요. 씹는 맛이 너무 좋고 식감이 좋아서 한 진짜 10개 먹고 싶은데? 과육은 좀 식감이 좋다. 근데 맛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드신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내 생각에 신 거부터 좀 단 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맞아. 이 신 거부터 먹고 마지막엔 단 거야? 네. 그러면 내 입술 먹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야. 네. 자 일단 먹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안의 모양을 먼저 보여드리고서 해볼게요. 아보카도 얼마 잘 익었냐면 씨가 벌써 이 안에 이렇게 잘 잘린다고? 어, 씨가 있어. 씨를 돌려서. 우와. 우와. 짜란. 오. 저 줄 알았어. 살 줄 알았어. 어딨어? 오, 진짜 커. 대박이야. 사람들이 인심이 좋아서 아보카도를 사면은 당구공을 줘요. 이렇게. 자, 일단은 이따가 한번 따로 먹어보고요. 이거 홀 메론이 너무 궁금하네. 홀 메론? 어? 오! 이렇게 오케이, 네. 이게 뭐야? 왜? 이게 뭐야? 태양 처음 봐. 빨리 먹어보고 싶다. 그래도 일단 지금 먹어야 될 게 많으니까 가고. 일단 호수기 안 됐어. 손 조심. 진짜? 아니지. 아이 진짜.
그 별 이상으로 담가줘. 조심해. 이거 안 익어서 안 돼. 이게 좀 안 익었어. 멜론? 멜론? 멜론만 따서 이제. 오케이. 우리가 어떻게 수박처럼 까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일단 비주얼 때문에. 오케이. 자. 배웠네. 아까 그 거짓말이 아니었구나. 감추고 싶었는데. 어떻게 감춰 이거를. 큰일 났다 진짜. 길게 안 배웠지. 피가 그렇게 나는데 뭘 길게 안 배워. 일로 와 소독해. 아니 진짜 이게 딱 빨리 가자. 심지어 정전 됐어. 정전이 돼. 자 요거는 요렇게 하면 돼. 아니 봐봐. 얼마큼 배웠는지 봐봐. 길게 안 배웠어. 봐봐. 짜자잔. 아 너무 아픈데 배웠잖아. 하나. 아니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약간 꼭. 아 진짜 괜찮은데. 안 괜찮아. 뭐 네. 괜찮아. 망고가 얇아. 없지. 생수로 씻고 와. 씻고 와. 오케이. 여기 있다. 데이밴드 막 혹시 윤도현 밴드 없어요? 먼 사랑 언저리마다 널 남기고 나 집에 가기 싫었어. 천천히 하지 말래. 한다 이거 아픈 거다? 아픈 거다? 바보 노래 어떻게 잠깐만 그 아! 집에 가는데 응. 입에 바나나라도 하나 물면 안 될까? 너무 아플 것 같아. 이사 얘기를 또 하고 싶어? 갑시다. 대 안 멈추는데 어떡할래. 그죠? 나라한테 사랑받고 럭키 믿기잖아. 이건 사랑이다. 이건 나라의 사랑이야. 이거 이제 안 뗄 거야. 우와, 우와 진짜 맛있겠는데? 쏟아진다 쏟아져. 야, 너무 잘 익었어. 이 꿀이다 꿀 이거. 깨가 쏟아져. 꿀이다 꿀. 이거 여기 요 안에 꿀. 이거 진짜 꿀이야 꿀. 꿀 아니야. 맛있겠다. 메론이야 메론. 그 다음에 패션우루치 잘라볼게요. 아, 내가 하면 차라리 패션우루치는 과육이 따뜻하고 속이 비어있어가지고 푹 찌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나아. 푹 찌르고 오케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손을 그렇게 다치셨어요? 응. 와! 오 맛있겠다. 자 그 다음에 옐로우 패션우루치 잘라볼게요. 칼이 잘 들어. 엄지 조심해. 우와! 우와! 나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봐! 대박! 뭔데 뭔데? 옐로우 패션우루치 미쳤어. 와 이거 진짜 디시스 아프리카다. 너무 신기해서 개구리야 같지? 개구리야 같다. 디시스 아프리카. 자 이제 사과 썰어볼게요. 오, 어? 사과가 뭐 아닌가? 사과 아니네? 뭔가 메론 같은데? 자 이제 이렇게 깠으니까 먹어볼게요. 제가 오늘 유니스 아버지한테 마체테 사용법을 좀 배웠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게 자신감 있다면 실수를 했습니다. 방심했죠. 일단 패션우루치들 맛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이게 너무 상큼할 것 같아. 이렇게 맛났어. 너무 달아. 에? 이거 신 거 아니에요? 미쳤어. 진짜 달지. 우리가 먹는 보통 해초로 식이면 안 돼. 진짜 달지. 진짜 달고 씨도 뭔가 씨가 바삭바삭해. 신선한 게 진짜 아예 다르다. 밖에 연두색인 게 블랙 패션 우루치래. 뭔가 맛이 다르려나? 우리나라에는 그냥 일반적인 패션 우루치밖에 안 들어오는데 블랙은 무슨 맛이지? 오케이. 비춰져요. 아, 보셔. 블랙은 좀 많이 시다. 제일 궁금한 거. 옐로우. 옐로우. 개구리야, 개구리. 약간 이거는 음료 중에 그 바질 시드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너무 많다, 맛이. 너무 달아. 이건 신맛이 좀 없고, 신기한 게, 딴 거는 긁는 게 어려운데, 이거는 푹 풀면 그냥 한 덩이째로 같이 나와요. 진짜 달다. 패션우루치는 이렇게 달아도 되나? 약간 리치 같아요 오히려. Just like cold moon. 야 yeah. 달아 너무 달아. 가열 지은 사람이 라임 먹게 할까? 라임 잘랐는데. 라임 무슨 맛인지 알지만 또 아프리카는 달 수도 있으니까. 가위바위보. 아씨 따줘. 이거 내가 따도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괜찮아? 아니 이게 이 술 안 먹어봐서 모르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 모서리에다 대고 이렇게. 맛없어? 어 근데 왜 내가 먹었지? 어우! 아, 맛있다 신데. 어 이건 술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맛있는 라임이다. 그치 대박. 아 이 라임이 길에 있었지 이거. 길라임이네 이게.
요즘 친구들 잘 몰라요. 그래? 네. 자, 요 아까 무슨 특이한 이게 사과인 줄 알고 샀는데 사과가 아니었어요. 이게 뭘까? 아니 잠깐만, 사과가 아닌데 사과라고 하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요 나한테. 잘한다. 제 먹어도 되는 거 없나요? 다치지 않게 조심할 거. 약간 큰 골드 키위 같은데? 먹어봐. 일단 이 안에 있는 거? 어? 자두인가? 생긴 게 자두인데 뭔가? 복숭아? 자, 아니 자두는 아니고. 네, 먹어도 돼. 맛있어요. 왜 근데 아니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아 이거 아는 맛인데.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맛을. 이게 뭐지? 아 참외 같은 맛인데. 일단 사과해요 나. 뭔지 모르겠어. 맛 말해줘봐. 뭐야? 이게 심심한 메론인데 바나나 껍질을 약간 묻힌 느낌. 메론이랑 참외 사이인데 식감은 맛은 바나나 맛이야. 이거 아프리카 보면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 맛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망고인데 후식이 좀 덜 된 것 같긴 한데 우리는 망고 먹방은 많이 보셨으니까 일단 이렇게 먹어볼게요. 네? 네? 우리는 워낙 동남아에서 맛있는 망고 먹어봐서 아프리카 망고도 처음이네. 거짓말. 야 이거다. 말이 안 된다. 그냥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이게 망고가 아니라 애플 망고인데 태어나서 이렇게 나온.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와? 미쳤어. 나 거의 지금까지 먹어본 과일 중에 제일 단 것 같은데? 너무 달아. 그치 자기야? 어. 근데 얘가 더 달 것 같아. 예? 그러면 얘가 너무 달 것 같은데 얘 먹어보기 전에 얘 먹어보자. 와 이거는 딱 봐도 비주얼이. 얘가 우리가 이거 살 때 약이래. 메디슨. 몸에 진짜 좋다고 막 엄청 강조하면서 괜히 가서 자기가 계속 드시더라고. 얘는 약간 채소 가게에서 팔긴 했거든요. 얘들이 막 나와. 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날 좀 먹어줘서. 어, 이렇게 봐봐. 이렇게. 오, 이렇게. 먹어볼게요. 메디슨. 자. 무슨 맛이지? 참이 너무 좋은데? 봐봐. 무슨 맛이지? 이게 약간 오이 향 한 3분의 1 정도 나는데 식감은 자몽인데요. 난 너무 맛있는데 안 달고? 자주 먹을 것 같은데? 상큼하고 달고 싶어서 먹는 건데 굳이 안 먹을 것 같은데. 이 식감이 좋잖아. 자 다음은 아프리카 오렌지 또 얼마나 달지 또? 과일을 구매할 때 이걸 한 입 까주셨는데 너무, 너무 단 거야. 오렌지가 진짜 먹고 싶었어. 근데 한국 오렌지보다 훨씬 이게 탱탱해? 아니 아니 이 껍질이 얇아요. 어. 먹게. 우리나라 오렌지보다 1.5배 정도 더 달다, 그치? 여긴 과일 왜 이렇게 달아? 우리나라 오렌지라고 치기에는 이 하얀색이 좀 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떫은 맛이 없나 봐. 오렌지 진짜 맛있다. 저희랑 발 먹방 말고도 콘텐츠가 너무 많은데 허리를 하고서 먹방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하루 자고 바로 아 풀려야겠다 해서 안 되겠다 해서 풀렀어요. 그리고 잘 때 배경이 너무 굵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목은이 거의 반은 뽑혀있는 느낌이 너무 아프다니까? 여기가 막 두통이 지긋지긋 진짜 뻐근해서. 그리고 저는 오늘 잘 때 봤는데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하는데 못 감고 치잖아요. 난 누가 똥 싸왔나 웬 파리가 이렇게 맞는데 라라 머리에 다 붙어있는 거지. 하지 마. 그래가지고 아 이건 빨리 아, 석가 먹을게요. 이 석가가 뭘 섞어 먹는다는 거야? 이거 벌써 떼어줬다. 이게 진짜 말도 안 되게 단 거예요. 이건 저희가 옛날에 중국 열대과일 먹고 거기서 먹은 거랑 아예 달라. 진짜 얼마나 잘 익었으면 우와 이렇게. 이야 꿀꿀 꿀이야 그냥. 이렇게 쉽게 까져. 이렇게 후숙이 잘 됐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 이... 중국에서 먹었을 때는 하나씩 그냥 까먹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거는 후숙이 너무 잘 돼가지고 굴 같기도 하고 이거 약간 저 이렇게 먹어볼게요. 감에 연유 뿌린 맛. 치아가 필요 없어. 그냥 혓바닥으로 쳐도 다 속까지 줘. 간에 연유 뿌린 맛. 맞대. 진짜 맛있다. 대망의 꿀 멜론 한번 먹어볼까? 아보카도 안 먹었네. 아보카도는 너무 부드러워서 이걸로 한번 퍼서 이거는 김에 싸서 먹으면 아보카도가 간장이 지금 참치 대뱃살 맛이 나네. 진짜? 근데 김이 없고 간장도 없어요. 잠깐만. 그래서. 그러면은 아보카도를 먹고 싶으면 참치 대뱃살을 사가지고 먹으면 되겠네. 나 아보카도 진짜 좋아하거든. 먹을게. 너무 맛있어.
진짜. 나 그냥 아보카도는 안 좋아하거든. 뭐 뿌린 거 좋아하는데. 저는 좋아하진 않는데. 와, 진짜 고소해. 미쳤어. 어떻게 이렇게 고소해? 경찰에 고소해, 그럴 거면. 너무 고소해. 너무 맛있어. 미쳤어. 와. 얼굴만한 게 맛도 있어. 와. 이거 미친 듯이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참치 넣어가지고 비벼가지고 막. 아! 너무 한개 갖고 싶다. 저는 아보카도의 맛을 정리하기 너무 어려워. 아무 맛이 안 나는 그냥 버터를 먹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꿀꿀 이제 한번 먹어. 여기 왠지 색깔이 꿀 같지 않아? 왠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와 진짜 달다. 와 설탕이다 설탕. 와 말을 할 필요가 없으면 너무 맛있어. 진짜 이 껍질 최남단까지 다 말려. 진짜 맛있다. 와, 수박은 저희가 이제 먹어봤는데 한국 수박 같은 느낌이었고 좀 차이가 있다면은 초록색 부분이 좀 그 부분이 되게 얇았어요. 와 근데 이게. 나 이거 멍키 바나나라 그러나? 어, 이게 처음 멍키 보네? 바나나라고 작은 바나나거든요. 이게 더 맛있어? 어, 이거 너무 귀엽다. 보통은 이게 조금 당도가 높긴 하던데. 와. 너 왜 또 비웃어? 제가 한 입 먹었는데 생각보다 당도가 별로. 아니 엄청 달잖아. 안 단데니 라라 갑자기 우와 이러길래. 나 평소 바나나 안 먹어서 그래도 훨씬 달아. 두 배 달아 살게야. 달아서 막 아픈데? 어? 아 이거 억울하다. 아 이거 진짜 억울하다. 아 진짜로 한 번만 한 번만. 한국 솔직하게 그 정도 아니야. 아 진짜 그 정도야. 아 진짜 억울하다. 아 솔직해. 처음엔 몰라. 조금 씹어야 돼. 에? 진짜 한국이랑 똑같아요. 아 솔직하자. 그래 그래 나는 솔직해. 거짓말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린이 더 달지 않아? 내가 바나나 잘 안 먹어서 한국 바나나 잘 안 먹어서 안 먹어서 그렇지. 네. 한국 바나나도 단 게 많아가지고.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색달래. 아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은 지금 그동안 과일 먹방 여러 개 해봤잖아요. 아프리카 과일 제일 맛있어. 단언 건데 아프리카 과일이 진짜 맛있어. 왜냐면 여기가 뜨겁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이 열대 과일들이 되게 맛있어. 너무 달아. 그리고 이거 처음 보는 이 과일들은 채소 줄 알고. 채소에. 너무 좋았고. 이게 건강에 좋고. 근데 그 단지 솔직히 하나 아쉬운 거는 이 사과가 나한테 사과를 안 해가지고 저는 아직도 기분이 안. 다쳐서 많이 아픈가 봐요. 혹시 오늘 먹방을 보러 와주신 분들 저희 아프리카 시리즈를 검색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프리카 청춘이다. 눈치 보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 안녕. <으이, 웃음> 이거 액땜이야. 그래. 이거 내가 다쳤기 때문에 우리 다 아프리카 여행 무사히 안 그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에코때. 고생했습니다. 하나, 둘, 셋. 유니시스 favorite food is orange and mango. Or the mango. Yeah.